야, 실베스타 연세도 유함 유튜브 친구들 안녕. 네, 오늘은 우리 새로운 덱 실베스타 마덱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네, 먼저 실베스타의 세팅입니다. 양약의 딜러고요. 생생해서 이제 치확 요렇게 하고 억권 권능을 하나 그 줘야 되죠. 잠재 능력입니다. 네, 일단 요런 식으로 세팅을 해봤습니다. 딜 세팅이죠. 자, 덱은 바로 프레이야 실베스타 벨진 마공덱이고요. 앞쪽에 로로 오르카 멜키르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하나씩 템 보도록 할게요. 네, 프레이야 속속의 반반 선타 잡고 이제 반격까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팅했고 위권 잠재. 네, 자, 앞쪽에 로로입니다. 네, 속속 생생해서 신중. 자, 잠재 능력까지. 자, 오르카는 생생의 권중. 그렇죠, 잠재 능력. 자, 멜키르는 속속에 생생해서 신중. 네, 그렇죠, 잠재 다 똑같습니다. 자, 플스입니다. 네, 저번에도 플스 강의도 한번 했었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반격을 여기선 안 내리고요, 막기를 요렇게 해서 실베스타의 데미지를 조금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세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덱이니까 이거 내려주고 이렇게 구성해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시죠. 고고! 자, 초반 출발합니다. 일단 티어는 챌린저 구간이고요. 상대는 일단은 방대. 야, 일단은 초반에 프레이아가 바로 한 마리 잡아주죠. 프레이아 선타면 요게 좀 장점이더라고요. 자, 로로 웬만하면 거의 제압 먼저 쓰니까 실베스타 생존도 많이 올라가는 편. 자, 상대 크리스가 스킬 쓰네요. 자, 신화 스킬도 여러분들 육성을 뺐습니다. 육성을 빼고 일단은 천둥을 들어서 조금 그래도 좀 짜기 쉽게끔 이렇게 해봤는데 프레이아가 조금 만들기가 힘들긴 하죠. 그래도 뭐 재미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쇄 들어가면서 네, 통화까지 같이 들어갔고 좋아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속공 속속이 좋아요. 프레이아는 진짜로 이 덱이 워낙 또 버퍼가 많기 때문에 데미지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안 걸리죠. 이야, 이번 판 프레이아가 다네요. 자, 댓글 예상되는데요. 실베스타라고 쓰고 프레이아가 다 한다. 어우, 댓글 벌써 예상이 되는데. 자, 실베스타 하는 게 많습니다. 잘 보시면 턴감도 있고 해서 예전에 턴감 덱에서도 얘가 소개가 됐었죠. 이런 식으로 추가타도 많고 폭발까지 같이 해서 네, 이렇게 고정 데미지도 넣어줄 수 있고 확실히 딜러는 프레이아고요. 이제 약간 서브 딜러면서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유틸성까지 같이 갖춘 이제 실베스타입니다. 뱅뱅뱅뱅 이렇게 턴감해줬고 데미지도 세요. 예, 에반 잡은 이후에는 뭐 데미지가 뭐 거의 엄청납니다. 자, 앞줄 애들이 이제 하나씩 터지고 있는데 천둥을 일단 잡았고요. 일어나면 제압. 어우씨, 이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앞쪽에 뭐 아탈란테 넣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탈란테가 이제 오르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르를 선택했는데. 자, 빛나가. 와, 상대가 먹고요. 실베. 자, 이번 판 실베가 한 게 많이 없긴 하네요. 예, 어우씨, 죽었다. 상대 스킬 없나요? 평평. 자, 마무리하겠네요. 폭발도 이랭 두 개네. 응, 뭐야, 대가리. 자, 저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번에도 크리스 방덱이네요. 자, 가보죠. 와, 와, 또 프레이가 먼저 갑니다. 첫 스킬 나가면 각성 스킬까지 확정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아파요. 공격. 저 알린 오네요. 상대 신화 스킬은 일단은 뭐 저거 무효화랑 체력 차는 거죠. 자, 프레이가 각성 스킬. 우와, 너무 세. 우와, 씨. 다 어디 갔나요? 와, 오르카. 부활. 이야, 자, 양념 쳐놓고. 야, 실베스타 연쇄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예, 우와, 죽입니다. 대론즈 패시오 뺐고. 자, 각성 스킬 3개 들어왔네 상대. 야, 자, 이러면은 대론즈 잡을 수 있거든요 지금. 오우씨, 아오, 데론이 잡는 게 포인트입니다. 체력까지 변경됐어요. 데론즈 데미지만 들어가면 무조건 잡습니다. 여기서
실베스타가 이걸? 야, 실베스타 야무져요. 통합까지 같이 해줬고. 이야, 상대 스킬 없는 건 타이밍에 연속 스킬, 폭발까지 같이. 이야, 실베 캐리 좋은데요. 이야, 소공 나가면서 연속 스킬. 나, 뭐야? 응? 이, 이? 야, 오랜만이네. 오, 씨. 어. 자,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 나오네요, 이게. 어, 너무 오랜만이고. 자, 아니, 뭐 할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끌릴 것 같고. 자, 소공. 상대 스킬이 있네요. 전둥, 어유 치료 차는데, 자 실베스타 마무리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좋네. 땅땅땅, 야 좋아요. 자, 해놓고 이제 프레이 한번. 야 효공소공으로 마무리까지. 야 너무 좋았어요. 끝끝. 자 이번에는 공덱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드 아일린 공덱. 아랑 빼고 다 만렙이네요. 아일린 딕렬이고. 자 제압부터 먼저 걸고 출발. 자 트루드만 스킬 안 쓰면은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좋아 나쁘지 않네. 자 프레야 각성기가 금방 들어와요. 선타라 난리 났어. 이야 무효화 까는거 귀신입니다. 아랑만 잡았고. 자 어가 없어도 데미지는 엄청 나오죠. 마법형이 많아서. 자 턴감. 야, 자, 근데 트루드가, 트루드를 일단 끊어야 되거든요. 트루드를 못 끊으면은 좀 애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트루드 스킬 안 쓰네, 일단. 상대 각성기가 많이 들어왔어. 어, 하얼. 연쇄는 언제까지? 야, 실베스타 연쇄도 똑같아요. 야, 야하. 실화를 워낙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야 오갑이라서 데일론즈까지 끊어주는 모습. 야 좋아요. 뭐야 실베가 이걸? 야 실베가 이거면 또 캐리합니다. 아오 또 알리 남았는데. 자 이것도 조금 시간이 좀 끌리겠네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네. 천둥 안 들어가거든요. 자 턴감 해주고 실베스타. 와 턴감도 있으니까 뭐 든든해. 얼스킬이 아니죠 전혀. 자 아직까지 네 죽지 않고 있습니다. 자 앞줄 한번 끊겼는데 제압 타이밍이죠? 자, 롤 죽어서 제압 안 나가겠고. 연쇄. 자, 또 마법이 많아요. 자, 이거 하고 죽었다 나가면 잡겠는데. 그렇지. 전에 실리가 지금 피를 못 채웠어요. 소공. 야, 죽겠네. 까비. 네. 자, 제압 쓰겠는데. 어휴씨. 딴딴따다단단단단단단단단. 자 이걸로 이제 마무리합니다. 아 트루드 공대까지도 잡아줬습니다. 좋아요. 자 막판은 친대로 프레야 트루드 벨진덱 준비해봤습니다. 자 효공 속공 좋고 제압부터. 자 상대도 롤로 있기 때문에 제압 쓰겠죠. 아니면은 트루드만 아니면 돼. 오케이. 자 이런 뭐 쌤쌤이기 때문에 통감이 좋습니다. 오 저 실베가 좋아 좋아 좋아. 아유 효공 괜찮아요. 연쇄 너무 좋아. 안 걸리거든요. 그리고 실베스타 턴감하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 오 좋아. 자 연쇄역도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오 충분히 가능해. 자 실베 면역 벗겨지고 통감 다 들어왔고. 아오 야 트루드. 와 트루드 대랄. 야 연쇄 실베스타 혼자 다 하는데 갑자기 연속 스킬 3번. 야 뭐야 연쇄급 제대로 잡혔고. 아 근데 트루드 대랄이라 마무리가 안됐구요. 하하. 자 프레이야 상대는 프레이야가 스킬 쓰고 우리는 실베스타가 스킬 쓰는데. 야 실베스타 스킬 4번 땅땅땅땅. 아 유 타이밍이라서. 아 실베스타 잘 싸웠는데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아 죽겠네요. 자 그럼 이제 프레이야가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가능한 걸 할란가 모르겠네. 지금 제압 타이밍 2타. 야 그래도 로로 잡았고.
자, 지금 턴건만 맞으면은 좋은데. 출혈. 저 실베가 다 했잖아. 마무리만 해줘. 어때? 오. 야, 자, 2대1. 아직까지. 아, 스킬 무효화. 자, 오르카 발판 삼아 연쇄공격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요? 천둥도 이제 들어왔고. 효공 반격 좋지. 아, 잡았네. 야, 일단 초반에 실베스타가 다 했고요. 프레이아가 이제 마무리해서 일단은 트루드 프레이아 최강대까지도 잡아낸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실베스타 마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친구들 안녕!